충청일보 TV가기 간 낮은 의자에 육사 지방선거 새누리당 유성 구청장 후보이신 진동규 전 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. 예, 청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반갑습니다. 예. 저 이번 그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틀리게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슬픔과 애도 속에 있는 가운데 전 분위기에서 치러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번에 그 출마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, 국민께. 아, 예. 예, 먼저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. 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32만 유성 가족 여러분, 저는 새누리당의 기호 1번 진동규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. 예, 저는 안전한 유성구 일하는 구청장으로 이 출발을 했습니다. 또한 예, 저도 이 자식을 둔 부모로서 세월호 참사자들, 희생자들에게 삼가 고인의 이 명복을 빕니다. 아,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그러나 또 우리 하루빨리 전 국민들이 치유와 그 수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. 저 진동규는 지난 4년 동안 동네마다 이 자전거를 타면서 또한 시내버스와 말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동행하였고 또 경청도 하였습니다. 특히 이 작은 소리도 귀담아서 잘 들었습니다. 그리하여 저 자신이 많이 성찰하였고 또한 많은 인생의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. 그러한 가운데에 잘될 거야 청정유성, 잘할 거야 진동규라고 외치면서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격려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그리고 저는 이 더욱더 겸손하고 또 부지런하면서 더욱더 낮은 자세로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그러한 이 구청장, 대구자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. 특히 우리 유성구는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도 뭐 예전에는 뭐 지금은 현재 자유 뭐 이 새정치 민주연합입니다만은 국회의원도 야당, 구청장도 야당, 구의회 의장까지도 우선 이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 뒤쳐진 우리 유성을 예. 여러분과 함께 두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일하는 구청장, 또 그리고 든든한 우리 유성구, 또 여러분들 안전한 유성구, 희망찬 유성구를 만들고 싶습니다. 예예. 예. 그 진청장님 하면은 옛날서부터 참 부지런함, 또 행정학 박 행정의 전문가로서 참 정평이 나 있잖아요. 이번에 또 출마하시면서 핵심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예, 뭐 부지런하다기보다 참 가찬의 말씀이고 예. 하루가 24시간 양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뭐 크고 작은 일 이뤘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는 이 아파트 관리비를 좀 더 투명화시키자는 것입니다. 예. 우리가 낸 세금도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고 싶어 하잖아요. 또 특히 이제 아파트 관리비. 내가 낸 아파트 관리비가 정말 정당하게 써지고 있는가?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관리비 뭐 빈목 중에서 이게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절감을 좀 시키는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 공동센터를 만들어서 좀 더 우리가 이 투명화 시키므로 해서 이 절감을 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고요. 두 번째는 이 우리가 재난 재해에 안전한 유성구를 만들고 싶습니다. 그 한 예로 우리가 다중화 시설. 저 우리 유성구는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마트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. 다중화 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어린이집 예 어떤 비상 경로라든지 또 우리가 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우리의 그 어떤 등하굣길 또 어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정말 안전하고 안심되고 또 숙굴존이라든지 저는 앞으로 이 우리가 이 CCTV를 만들다든지 또 학교 안전 지킴이를 많이 이용을 해서 이분들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안전한 그런 유성구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 유성 발전을 위해서 주요 정책이 있으시다면은 뭐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? 예, 저는 꼭 우리가 강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유성구는 세종시와의 연계 상생 방안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상생 방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유성구에 앞으로 좀 블랙홀이 또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관광 루트를
또 과학과 연계시키는 그 루트를 만들고 싶고 또 문화의 기능 또 어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간선도로라든지 또 우리가 어쩌면 이 지하철 이 지금 예삼역까지 되어 있는데 이 지하철을 세종시까지 연계 방안도 한번 막 연계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문화 관광 복지 차원에서 유승구를 그분 좀 인마인드를 잘 만들어 해서 이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고 그래서 세종시와의 상생 발전 방안이 가장 큰 우리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유승구가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? 서울과 부산의 중간이요. 또 어쩌면은 이 강원도 충청과 이 호남의 광주의 가장 중점이 대전인데 예. 대전에서 우리 유성인데 이 유성을 좀 더 이제 우리는 이 교육의 도시, 과학의 도시, 우리 과학의 도시는 특히 과학 비즈니스 벨트 이 성공을 잘 만들어야 되고 대덕 연구단지 이런 이 과학의 도시를 명성을 날려서 대한민국을 먹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더욱더 명성을 더 유상을 강화시키고요. 그렇게 하면서 연구원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을 또 시켜주고 저는 원스톱 서비스 막 거기에 보면 의료, 복지, 환경이라든지 건축 허가 같은 것을 원스톱 서비스를 좀 조성하고 싶은 지원을 해주고 싶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 정책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유승근 저런 이 과학의 비전을 좀 제시해서 뭐 다른 분들은 이 과학 벨트에 대해서 이륵궁 지륵궁 말이 많습니다만은 대덕 연구단지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면은 과학 벨트는 우리 박근혜 정부가 잘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도 예산이 2,100억이 벌써 써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사이언스 비즈 플라자를 구축해서 이 산학적 이 공동체 연구를 해서 그 거점으로 또 하고요. 또 기업 유치를 함으로써 또 유성이 발전이 됩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과학의 도시를 유성 강화시키고요. 또 이 교육의 도시인데 한 자치구에서 대학이 최고로 많은데 우리 유성구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관점 인재를 창출시키고요. 또 우리 유성구는 국방의 도시입니다. 자운대가 있고 육해공군대학이 있는 자운대가 있습니다. 또 교육사령부, 또 군수사령부이기 때문에 국방의 도시 메카.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앞으로 만약에 모든 전쟁의 중심, 여기서 우리가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국방의 도시를 잘 활용화시킨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지난 재임 시절 뭐 크게 이슈 저 자랑할 거리라든지 뭐 한 일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뭐 한 말씀 해주시죠. 예. 제가 이 청정유성을 부르짖게 된 것은 이제 싱가포르를 제가 본받게 되었습니다. 그 조그마한 섬나라가 왜 잘 사는가? 깨끗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간다는 겁니다. 제가 들어 이 청장이 되기 전에 사실 좀 지저분했습니다. 이 담배꽁초도 많고 뭐 지라시도 많고 이 쓰레기가 많았던 건 사실 아닙니까? 우리 유성 뭐 온천장에 가보면은 그래서 좀 깨끗이 해가지고 우리는 거리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이 해보자는 측면에서 청정을 제가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. 근데 청정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몇몇 공무원들이 좀 말이 자기 목소리도 내고 그랬는데 그러나 저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. 일에 대하여 업무에 대하여 같이 함께 해보자고 동참을 요구한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뭐든가 질책을 한 적이 없습니다. 저는 이 지방자치를 전공한 전직 대학 교수입니다. 어쩌면은 저 지방자치 전공자고요. 이론과 실제를 겸비했다 해가지고 많은 이 대학 교수들이 제 귀에 또 유출 보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또 저희 후학들이 제 제자들이 굉장히 저를 좀 따르기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재임 시절에 청정유성을 하다 보니까 환경 대상 수상을 제가 두 번이나 받았고요. 또 우리 유성구가 노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노인이 좀 살기 좋은 우수 지자체에서 제가 이 뭐 상도 좀 받았고요. 또 우리가 지금은 우선 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행복 도시 청정유성 49등입니다. 제가 있을 때는 살기 좋은 도시 10대 도시에 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재난 관리라든지 물가 관리 면에서도 참 잘했다 해서 최우수 기관입니다. 또 살림 잘 살았다 해서 재정입니다. 지방 재정 분석에서 3년 연속에 제가 1등급으로 이 선정되었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. 또 크고 작은 시상금 많이 받았습니다. 특히 시상금이 66억이라 했으면요.
상금횡령 역대에 없습니다. 그 시절에 60주년이라면 예, 예, 예. 굉장히 많은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국비와 시비도 320억을 제가 직접 쫓아가면서 제가 받아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이 제 혼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지역 국민들에서 저에게 용기를 불어주시고 또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했고 또 주민들께서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청장님께서도 이제 그 3대 불가론을 말씀하고 계신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 말씀해 주시죠. 예, 사실은 이 자치단체장은요, 이 선출직은 자랑 그 지역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. 한마디로 책임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고요. 또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또 신뢰를 줘야 됩니다. 그 속에는 바로 밑바탕이 도덕성입니다. 그렇죠. 도덕적으로. 그래서 이 우리 유승원은 잘 아시다시피 뭐 국회의원도 철저해야 하고 철저 정치인 지금.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자치단체장을 하고 지금 후보로 나왔습니다만은 이 논문 표절이 80%면요, 논문 표절이 아니라 논문 복사 수준이랍니다. 그렇죠. 예, 복사 수준이죠. 예. 예. 이게 참 정말 저도 이거 나중에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. 예. 이건 아니다. 그래서 역대 질과 양에서 최고다라는 미디어워치에서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이 뭐 두 명이나 한 지붕 밑에 두 명이다. 지금은 새정치 뭐 연합이랍니다. 예. 민주연합인가요? 그 시민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 논문을 80% 했다면은 성남시장이잖아요. 예. 성남에 뭐 말씀은 뭐 이름은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. 같은 그 당입니다. 이 성남시장은 거기에 자기가 미리 받고 반납을 했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, 예. 그렇게 되고요. 적어도 우리 유성유자는 선비 도시 아닙니까? 또 교육의 도시입니다. 80% 이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한번 더 주민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.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해야 된다. 이런 목소리도 많이 들리네요. 예, 예, 맞습니다. 언론에 많이 발표됐잖아요. 예. 예, 그래서 아마 이것은 지역, 아마 6월 4일 날 우리 유성의 주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. 80%라는 것은 창피스럽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미안합니다, 죄송합니다 해갖고 저는 정말 논문을 반납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운용화시킨 것 아니겠냐. 예.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. 예,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유성에 좀 전에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. 우리 유성은 국방의 도시입니다. 예, 예. 예, 교육사령부, 군사령부 했고 우리 자원대교 때 했잖아요. 그렇죠.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군 미필자입니다. 2010년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. 예. 왜 군대를 안 갔는가? 예. 무슨 공장에 일했다고 하는데 그 공장을 알 수가 없어요.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발가락이 뭐 그 당시에 다치지 못했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알고 싶고요.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. 예. 그 공장이 어딘가. 그래서 군 미필자고 군필자와의 차이점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예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4년 전에 공사는 하지 않고 사람이 먼저 다 했습니다. 그런데 그 표리부동한 것입니다. 올해도 공사 더 많이 했습니다. 예. 공사 많이 해서 우리의 낸 세금을 가지고 시비든 국비든 가지고 리베라 호텔, 유승 호텔에 담장까지 대줬습니다. 그리고 뭐 다니지 않은 도로에다가 거기에 뭐 보도블도 많이 교체된 것도 보고요. 그러나 다 좋습니다만은 우리의 쉼터, 우리의 안식처인 수통골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수통골 가보셨죠? 예, 가보시죠. 예. 거기에 그 멀쩡한 화장실 왜 없었냐 이게. 맞아요. 불평불만이 많고요. 또 주차난 해소. 거기에 상가 주택을 왜 난개발 허가를 해주냐 이야. 그 난개발 수준이죠. 그죠?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먼저 다나고 사람은 뒷주름을 나고 오히려 자연을 훼손했다는 것은 좀 마음이 안타깝고요. 특히 신성동에는 30년 된 이 아름다운 나무가 잘려졌습니다. 그 방송에 언론 다 나왔지 않습니까? 그 멀쩡한 나무를 왜 폈는가? 그 우범지들을 뭐 해소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폈다고 하는데 거기에 알아본 치안지구대에 물어보니까 한 번도 그런 범의 사고가 없었다 합니다.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지 않느냐, 예, 표리부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참, 예,
또 이제 좀 유성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. 네. 유성 온천의 관광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. 자, 저는 이 유성 관광이 죽자 우리 지역이 옛 명성을 못 찾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 그냥 이 서체 가는 이 관광이지 머물고 가는 그런 관광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온천장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. 그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축제, 또 조격 체험장 있습니까? 체험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캠핑, 그 다음에 과학의 루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축제라는 것은 올해 눈꽃 축제가 괜찮았잖아요. 왜 올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은 유성 온천 문화 관광 축제인가 그렇다고요? 그럼 온양 온천도 있습니다. 온천을 해가지고 온양 온천도 있고요, 도구 온천도 있고 부곡 온천이 있습니다. 저는 좀 특색 있게 올해 눈꽃 축제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유인촌 장관께 우리가 이 국비 따가지고 올려고 했는거든요. 한평의 나비 축제,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안동의 탈 축제입니다만 강고등, 또 보령의 머드 축제, 거기에 버금가기 위해서 제가 올해 눈꽃 축제를 했습니다. 이제 4월달에 보면 벚꽃을 가지고 축제를 많이 하는데 이제 5월달에는 우리가 입학꽃을 보고 우리는 올해 눈꽃 축제를 했습니다. 그 특성화를 잘 실려서 우리 유성을 좀 빛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었습니다. 최근 뭐 가장 그 마음이 아팠던 일이 있으시다면 좀 무엇이 있으실까요?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이 94십니다. 제가 모시고 있는데요.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선거철 나오다 보니까 잘 모시지 못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그런 이제 우리 식구가 고생이 많죠. 우리 어머니가 이제 치매입니다. 치매상인데 어제 저녁에도 밤에도 이제 새벽인가 저녁인가 이게 구분을 잘 못하십니다. 그래서 밥을 드시고도 밥을 안 드시다르고 어쩌면 제가 이제 이 집에 들어가면은 어머니 식사 하셨어요 하면은 밥을 안 드시다 합니다. 우리 식구한테 야 왜 어머니 밥을 안 드시냐고 했냐고 막 합니다. 저 또 어머니 편 아닙니까 집에는, 그죠? 아직 다 하다 보면 어머니 왜 식사를 안 드시냐고 그래서 우리 식구한테도 막 짜증나서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. 치매가 있는지 모르고.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손자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할머니 금방 식사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새벽인가 밤인가 모르고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은 밖으로 나가시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아침에는 저를 알아보는데 저녁에 들어가면은 저를 못 알아보지 가슴이 좀 아픕니다. 그럴 때는 참 속상하시거든요. 예, 정말 그래도 어머니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주 참 좋습니다. 굉장히 효자시네요. 끝으로 이제 국민께 뭐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. 예, 정말 이렇게 소중한 대담을 통해서 우리 유성의 주민 여러분들께 가까이 함께 하고 또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고맙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바입니다. 이 구청장이란 것은 인기 관리가 아니라 정말 이 일하는 자리입니다. 또 어쩌면은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머리를 가리키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누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일을 안 하면은 어디서 시끄럽지 않습니다. 조용합니다. 그러나 일을 함으로써 뭔가 분발해지고 뭔가 소리가 요란한 게 사실입니다. 우리가 청소를 하고 해야만이 접시가 깨지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. 청소를 해야 됩니다. 그러나 먼지가 쌓인 그런 접시는 용납지 않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. 저는 항상 일 잘하고 부지런하고 또 열정적으로 오히려 저는 지역 주민의 편이지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고 유성이 제에게는 심장이고 내 전부입니다. 그런 마음입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가이면서도 정말 어느 누구나 지금 함께한다. 그 저를 좋아하는 형님들 또 어르신들은 저보고 진청장 진청장 합니다. 또 내 친구들은 동규야 합니다. 또 사랑하는 나의 아우들은 동규 형님 할 적에 저는 유승의 동규가 되고 싶습니다. 또 우리 레츠고 투게더 만들어냈지 않습니까? 정말 생생하고 함께 오르면서 공간적으로
의식적으로 약간 이 격리가 되어 있는 우리 교수님들을 따뜻한 공동체로 한번 모으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. 저는 유성을 망신시키는 행정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. 유성을 살고 싶고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유성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제의 마인드입니다. 저 진동기는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. 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곳인데요. 저는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잘 치우고 또 눈이 오면 눈 잘 치우고 또 비바람이 불면 그 비바람에 피해가 적게 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. 그래서 저는 진정한 우리 유성의 일꾼이 되겠습니다. 다가오는 6월 4일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. 자,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성 가족 여러분, 저 진동규 일하고 싶습니다. 일 잘하는 구청장 한번 부름 주십시오. 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머슴이 되겠습니다. 정말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